행복한 주말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진짜 더운 날이에요. 베를린 36도라고 하네요. 오늘 제가 바니 언니랑 공원에 가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피크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는데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재밌기를 바라면서. 아무튼 오늘 바니 언니는 김밥을 싸오기로 했고 저는 과일이랑 아이스커피랑 요런저런 간식을 챙겼습니다. 그러면 한번 출발해볼게요. 바니 언니가 김밥을 싸다 줬어요. 바니 언니 김밥 장인인데 완전. 오리 날다. 간판 너무 귀여워. 와우, 잘 먹겠습니다. 와, 오늘 정말 너무 덥네요. 에어컨 없는 나라에서 36도 날씨 버티는 건 정말 another level? 뭔가 더위를 먹었는지 배가 많이 고프지 않아서 자두 두 알 먹으려고요. 그리고 집에 제가 사다 놓은 괴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시원한데 이 맥주를 얼른 마시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어저께 베를린이 최고 온도가 36도였어요. 근데 오늘은 최고 온도가 35도래요. 한국도 날씨가 진짜 엄청 덥지만 그래도 보통 실내에 들어가거나 뭐 전철을 타거나 이러면 에어컨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에어컨이 있는 데를 찾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에어컨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보통 선풍기 하나로 이렇게 여름을 나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름 중에서도 엄청 더운 날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버틸만 하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덥고 습한 거를 조금 좋아해요. 그 덥고 습함 특유의 사람이 되게 나른해지고 여유로워지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름을 나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 요 며칠은 정말 너무너무 덥긴 하네요. 무튼 주말에 집에서 계속 잘 쉬다가 잠깐 동네 친구들 만나서 커피를 마시려고 나갑니다. 친구들을 만났어요. 이제 웃지 않는군. 너 오늘 뭐 올렸더라?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잖아. 왜 일요일이야? 형은이 자전거 샀대요. 새 자전거. 다들 재밌게 놀아요. 안녕. 네. 일 잘해. 안녕. 배고프면 밥 먹으러 가. 2인분? 바이바이. 형은이 왜 이렇게 귀여워? 그러니까 초등학생 같아.
도착. 오늘은 또 지금까지 연습 안 했던 완전 새로운 방으로 왔습니다. 저는 뭔가 연습 장소가 바뀌고 주변에 제가 연습해왔던 익숙한 장소가 아니면 더 긴장이 되고 연습이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악기 위치도 자주 바꾸고 연습하는 방도 여기저기 많이 바꾸면서 연습하는 편입니다. 분명 제가 연습 마치고 집에 올 때까지만 해도 해가 나고 엄청 더웠는데 갑자기 와 갑자기 비가 와요. 안녕 여러분, 저 오늘은 연습을 어쩌다 보니 못했네요. 되게 애매하게 오전이랑 점심시간에 걸쳐서 치과 예약이 있어가지고 오전 연습도 못 가고 점심을 밖에서 먹고, 오늘 저랑 정말 친한 친구를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 친구가 자기 나라 다른 유럽 국가에 갔다가 또 휴가도 갔다가 이래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또 친구를 만나고 이러느라고 어쩌다 보니 오늘 연습 못 갔네요. 제가 치과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빈티지 샵에 또 들렸어요, 후마나에. 근데 제가 오늘 갔던 후마나가 아마 베를린에서 제일 큰 후마나인 것 같은데 거기서 제가 겨울 자켓을 하나 샀거든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 자켓이랍니다. 자켓이 은근히 적당히 크고 너무 크지 않으면서 예쁜 핏을 찾기가 진짜 어려운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50% 세일을 하고 있어서 원래 22유로였는데 11유로에 샀답니다. 이게 지금 거울에서는 까맣게 나오는데 이게 되게 어두운 회색에 하늘 색깔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가 세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잘 산 것 같아요. 원래 엄청 더울 때 겨울옷을 쇼핑하는 게 더 저렴하니까 한여름에 자켓 하울이었습니다. 골펜 unseren Nachbarn.
짜잔. 오늘의 점심 연습 끝나고 집에 와서 너무 배고파서 허겁지겁 요리를 했어요. 제가 요즘 연어에 완전 빠진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집 오자마자 누워버렸습니다. 와, 오늘 뭔가 이상한 날인지 연습 끝났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핑 돌면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요즘 더워서 잠을 잘 못 자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네요, 이유를. 그래서 저녁 먹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푹 쉬려고요. 여러분, 독일어 공부하다 보니까 벌써 11시가 됐네요. 공부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작하기가 어렵지. 공부하면 할수록 제 독일어가 얼마나 야매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안녕. 아침 연습 왔어요. 어이구, 졸려. 여러분, 제가 악기 소개를 좀 해보려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악기 소개를 조금 해보면 어떻겠냐, 타악기가 사람들에게 생소하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몇 번 주셔가지고 악기 소개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악기는 바로 이 악기랍니다. 얘의 이름은 팀판이에요. 얘의 특징은 음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북을 치면 그냥 소리만 나고 음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팀파니 같은 경우에는 음정을 맞출 수가 있어요. 이 악기는 솔로로도 연주되긴 하지만 오케스트라에서 훨씬 더 많이 연주되는 악기예요. 타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과격하고 큰 소리가 나는 악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것은 오해입니다. 타악기가 정말 연주할 때 섬세한 플레이를 요구하거든요. 가능하다면 앞으로 영상에서 타악기 하나 정도씩은 소개해드릴게요. 타악기 종류가 정말 몇 대까지는 되거든요. 점심 먹고 오후 연습 가려고요.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 컨디션이 훨씬 좋아가지고 가서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연습 왔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이 방에서 연습하게 되네요. 안녕. 오늘 100만 년 만에 앞머리가 좀 정상적이네요. 아침에 연습 다녀왔고 이제 오후 연습을 갑니다. 오늘 오후 연습 끝나고 나서 저녁에는 또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신나는 게 베를린에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대만 음식점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친구들이랑 거기에 가기로 했어요.
거기 가지 요리가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우육탕면도 진짜 맛있고 이래서 정말 정말 오랜만에 가는 거여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무튼 오늘도 아주 새하얗게 그냥 입었어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뭔가 패턴 있는 옷이나 까만 옷에 손이 안 가네요. 그리고 바니 언니한테 받은 요 귀여운 비즈 반지도 꼈습니다. 저 진짜 엄청 많이 탔어요. 원래 잘 타고 까만 편이었는데 자전거를 타가지고 더 까매졌답니다. 무튼 그러면 오후 연습 가볼게요. 아직도 어떤 스틱으로 칠지 못 골랐답니다. 친구들을 만났어요. 짠. 땡큐슌. 땡큐. 이게 진짜 맛있어.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우연하다. 안녕 여러분, 저 집에 잘 왔습니다. 카메라를 킨 거는 다른 이유는 아니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카메라 켜봤어요. 일단 제가 영상을 항상 20분 내외로 올려왔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편집을 하다 보면 항상 20분 내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조금 긴가 싶어가지고 최대한 이번에는 줄여서 영상을 올려보려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브이로그 영상 말고도 다른 종류의 영상도 찍으려고 몇 가지 계획을 해놨는데 그것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사실 제가 영상 편집을 배워본 적도 없고 독학으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하는 편인데 그래서 보시다시피 부족한 점도 아직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영상들도 재밌게 봐주시고 항상 따뜻하게 댓글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보면서 힘을 진짜 많이 얻습니다. 앞으로도 한번 꾸준하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덥고 힘든 여름이지만 다들 무탈하게 건강하게 나으시기를 꼭 바랄게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